시장 보러 갔는데 이게 딱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 남은 거는 내 거. 약간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식물을 항상 보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샀네요. 어디 놓을지도 모르면서 또 하나 큰 식물이 생겼습니다. 큰 식물 안 키운 지 한참 됐는데 한번 이대로 키워보죠. 며칠 사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케아의 풍경. 검역이 강화돼서 이름 적고 그리고 신문 남기고 이렇게 자리 배정까지 받아서 먹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네요. 이거 전구도 예쁘다, 그지? 사원 몬테로자 몬테 이름 모르겠네. 또 오, 예쁘다. 이거 정말 예쁘네. 이거는 나중에 잘라서 두 딸 방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유리병에다가 넣어주려고 사온 거. 이게 유리병 세트로 된 유리병.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식물을 올리는 선반. 아, 무슨 먼티래나. 설치를 해야 되는 거네. 그리고 이렇게. 이거? 아이고. 그 다음, 하나 샀고요. 침대랑 같이 이렇게 하나 차고, 이거는 담아숙실. 발코니에다가 겨울에 월동시킬 선반을 하나 저렴하게 샀고요. 이거는 이제 비닐 포장지, 그 위에 덮을 수 있는 비닐 포장지. 그리고 이거 너무 예뻐서 방 안에 있는 식물들의 물 주기 위해서 하나 샀고, 애들 먹을 사탕, 땅, 그리고 이거 먼지 털기라 해야 되나? 붙이기? 먼지 붙이는 거. 마지막으로 사실은 주목적은 저 선반이었고요. 그리고 이거 화분을 넣으시는 이거 라탄 바구니. 이렇게 오늘 이케아에서 쇼핑을 했네요. 110프랑 들었네요. 이렇게 여기서 아 뭐야 잘라서 이거는 큰딸이 자기 방에 놓고 싶어 그래서 잘랐습니다. 뭐 가면서 받치는 게 뭐 있어야 되나? 뿌리가 좀 잘 자라려면 그냥 여기 넣으면 되나?
이렇게 예쁘네, 그죠? 마음에 들어? 굿. 엘리니는 나중에 여기 잘라서 여기 잘라서 엘리니 방에 놔주고 나머지는 내 거. 씻어갖고 여기 씻어서 물통에 넣게. 여기 넣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그치? 오케이. 됐다. 잔가지는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 더 깔끔하니 거실이랑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한번 옮겨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또 나무에 이렇게 됐네.